우리는 이 이게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뭔가 경계를 만들다, 클로즈해서 닫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클로저 운동. 어떤 옛날에는 어떤 개인의 재산 혹은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뭔가 이 산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져와서 자연적으로 모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바릴리가 말하는 토착적인 삶, 지난번에 읽었던 그것과 관련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의 가치 혹은 개인의 권리 혹은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법적 소유, 혹은 근대 국가라고 하는 법적 소유권의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 땅이 누구 땅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원래 가치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세계관에서 이런 사유의 세계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개인 무언가 지켜야 될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되는 것도 역시 우리는 지금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면 뭔가 개인의 집, 뭐 그분이 프라이빗한 영역, 그건 뭐 시간도 그렇고 어떤 공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무언가라고 상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울타리 인클로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항상 삶 속에서 이 여기는 내 거야, 여기는 절대 우리한테는 침입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뭐 여기 바깥은 여기 조금은 우리가 공유로서 뭔가 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본질적인 무언가는 건드려서는 안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신체 역시도 그런 거잖아요. 신체 역시도 우리가 뭔가 신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시대적인 것이고 그런 가치적인 것이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과 근데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좀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타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로서의 신체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뮤니타스적인 관계로서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 경제의 핵심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뭔가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 혹은 뭔가 이 죄수의 딜레마도 그렇고 뭔가 이 제로섬 게임도 그렇고 뭔가 우리 누군가 개인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뭔가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만들어진 혹은 허구적인, 그래서 인위적,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더라? 허구적 물건? 허구적 상품? 이런 말을 썼던가? 네, 허구적 상품. 칼페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공동체, 종교, 친족 및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단결해왔고 모든 체제,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호혜성이라든지 재분배라든지 가계 등의 체계에 기초했는데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어떤 관습 내지 법 혹은 주술과 종교에 따른 것들이 17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이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면서 생산과 수익이 사회 구성의 중심 원칙이 되고 안정된 사회 맥락 안에서 이 가정 내의 소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이 생산의 초점은 사적 이익과 축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 그 결과 이 수많은 자원들,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시간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이것들을 어떤 이 상품화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허구적 픽셔널한 상태의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시기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클로저는 그 윗부분에 보면 인클로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어떤 개인을 그 어떤 공동체의 예속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유의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어떤 경제가 발전되면서 어떤 혹은 부의 가치, 부라든지 가치가 증가하면서 훼손되는, 깨지게 되는 전통적인, 꼭 전통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망들, 관계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진보 내지 효율 내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악랄한 전용 행위이자 이 폭력적 강압 행위까지도 수반되는 이 원초적인 권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이 인클로즈 운동이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 영국에서 그이 목장에 테두리를 장벽을 설치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이뭐 물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혹은 아까 이야기한 토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상품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 의식인 거죠. 단순히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것들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유스러워질 수 있는가. 뒷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공유스러워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만든 말이긴 하지만 커머너블이라고 했었나요? 어떤 표현을 정확하게 원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까지 공유스러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윗부분에 뭐 지나간 부분 다시 잠깐 보면,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 체계나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체성이자 개인적 생활 혹은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 민주주의 실천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공유 자원과 공유 재해를 구별을 하는데, 이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생물 다양성처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어떤 생명 혹은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착취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유인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공유 경제가 이미 워낙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카톡 택시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카톡 택시 회사의 어떤 경제적 부의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한테 넘겨줌으로써.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서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동이 많았다든지, 뭐 구글 검색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뭐를 찾는 검색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서 이것들을 계속 정보로 해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라든지, 개인의 시간이라든지, 개인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공유로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여기에서 뭔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전유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주의, 리퍼블릭 공동체와 대비되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동시에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가면 너무 뒷부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국가, 시장, 공유제, 이 삼두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공동체, 가미당 같은 공동체를 꾸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아요. 이 국가를 어떻게 해서 꼬셔서 어떻게 더 유인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할 것이냐. 시장 역시도 그러한 시장이 계속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큰 자본 창출에 큰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그런 부정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공유 경제, 공유 실제적인 어떤 공유의 삶으로서 만들어 갈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대 경제 혹은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 기초들, 아까 로크가 이야기하는 것 역시 노동 가치설이라든지 다윈의 진화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꼭 개인, 진화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꼭 개인일 필요는 없다. 어떤 집단적, 집단의 진화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상호, 그런 의미에서의 뭔가 그 프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이야기도 하면서, 개체들의 이익이 가장 중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러한 뭐 로크적인 혹은 그 근대적인 사회 속에서 뭔가 만들어진,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에 만들어진 발상인 것이고, 꼭 개체가 진화의 주체가 아니라 이것이 상호 협동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 개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집단 내에서는 이 개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집단 대 집단의 투쟁 혹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집단 내에서는 개체들이 상호 협동하는 것이 더이 집단 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집단의 진화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 이외에 자연협력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근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20세기 후반부 동안 이 개체 선택이론, 이 진화론이 기반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 이 시장 문화, 이 자본주의 혹은 개인주의의 전성기였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사상적 영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른바 자기 혹은 이 혹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타심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우리가 사유하는 태도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근본적으로 자기란 무엇인가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하이드 같은 사람들은 인클로저는 지역의 기억 안에 저장된 관습에 의해 좌우되는 삶에서 벗어나 글로 저장된 이 국가법,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법은 어떤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의 좌우되는 삶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클로저가 한때는 의심스럽고 부패를 연상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어떤 개인의 어떤 효율성 혹은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으로 찬사의 대상이 되고, 성장의 의미를, 성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변화 자체의 가치가 변했음을 뜻하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피 버스데이 그거 저작권이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저작권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쪽에서 걸고 넘어지진 않겠지만 저작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저작권 혹은 이 그런 개인의 법적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뭔가 그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해서 그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더 창작행위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것만 있는가? 그리고 지금 또 세계 시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으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법적 권리로서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또 어떠한, 그러니까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을 상정하는 그 기존의 경제 개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인터넷 세계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에서는 뭔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최대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낳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다른 방식의 경제적 삶 혹은 공유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진짜 실제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또,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혹은 국가 내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흡수되지 않는 어떤 이 공유의 세계,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유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축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후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앞에서 이제 공동체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공유되는 부분으로서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결여되는 방식으로 그게 더 본질적이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선물을 함께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부채를 함께하는 관계인 거고 뮤너스가 선물, 부채, 책임, 뭐 의무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언가 공통적인 것, 뭔가 프로퍼한 뭔가 본질적인 것, 아까 뭐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도 로커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건데, 뭔가 이 자신 안에 보유한 혹은 공동체 안에 보유한 것으로서 이 공동체에 공통된 것을 상정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무언가 공통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혹은 어떤 책임 혹은 어떤 빚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로서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왜냐하면 뭔가 이 공동체의 공통적인 것, 뭔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건 항상 배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공동체와 외부를 나누,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체적인 것과 비공동체적인 것을 항상 나누는 식으로, 아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서 안 돼, 너는 우리 회원이 아니어서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공동체가 그렇죠. 여기도 뭔가 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뭔가 어떤 무슨 뭐 어떤 이런 급수, 물론 뭐 이게 지금 부정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공동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면역의 논리인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이 외부와 내부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공통된 속성으로 구별을 해서 이것을 뭔가 여기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로서, 혹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관계, 지켜야 되는 무언가, 이 공통된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는 방식은, 그것은 선물 혹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배제하는 관계로서의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포지토가 설명하는 방식은 그런 거죠. 설명이 좀 더 필요할까요? 특징을 공유하면 그걸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집단하고 구별이 된다. 그게 면역의 방식이다까지는 알 텐데, 그거랑 이렇게 선물 빚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물이나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면은 그걸 주고받는 관계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하고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나 어떤 공통된 뭔가가 공유가 돼야 그런 것도 주고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공유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되지? 그러니까 이 규칙 혹은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유, 공동체, 이 공유인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공유주의 비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공유인으로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약탈적인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들을 다 자기 것들로 자본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 공유재산이라고,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무언가 이것을 지켜내는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 룰 자체인 거예요. 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룰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책상을 4시간 이상 쓰지 말라, 뭐 흔적을 남기지 말라 하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공통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냥 가치 혹은 기준,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통성 혹은 뭔가 고유한 무언가,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조직이야, 이거는 절대 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가치랑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족 공동체는 뭐 민족 공동체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공동체의 사례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파적인 종교주의나 인종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종교 공동체가 그러한 경향이 있는 차원이 있겠죠. 어떤 그 룰을 공유하면은 그것이 속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성, 프로퍼티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속성이 될 수 있다. 규칙을 만드는 것, 규칙을 공유하는 것이 속성이다. 어떤 고정된 속성, 그러니까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혹은 그런 의미에서의 프로퍼라고 한다면, 고유함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뭐랄까? 기준? 혹은 약속? 혹은 그러한 것들이, 뭐, 여기서 이야기한 뮤너스, 선물, 혹은 부채, 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뮤너스랑 프로퍼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고유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들의 공동체가 나눠져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물 혹은 부채, 무언가 같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뭔가 규칙을 만든 거 할 때.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공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런 규칙 혹은 규칙을 만드는 게 오히려 제일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밖에 무언가 이렇게 강이 있고 뭐가 공기가 있고 뭔가 그 씨앗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론 이 우리가 무엇을 공유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혹은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 책에서는 이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소유의 양식이라든지 누가 숫자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 혹은 이런 걸로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삶의 목적. 부채, 그러니까 뭐 선물 부채 책임이라고 했을 때 부채의 그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죠. 그럼 부채를 옆 사람이 공동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부채를 이제 다 갚아주는 뭐 그런 것도 그러면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좀 일차원적일 수도 있는데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공동체인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꼭 우리는 공동체는 되게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선물을 뭔가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내 빚까지도 뭔가 이렇게 같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걔 원래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 원시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 혹은 긍정적인 것들만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는 그건 되게 소유적인 관념, 사회적인 관념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뭔가 같은 책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서 맨날 뭐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연대 책임은 그런 빚 혹은 이 사회적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책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공동체이겠죠. 원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계속 프로퍼 뭔가 어떤 이 본질적인 것이 공동체의 속성에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의 프로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선물 혹은 규칙 혹은 부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것,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그러니까 프로퍼티라고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프로퍼티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뭔가 개인의 소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개체적인 뭔가 이렇게 뭔가 불교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연기적 존재일 텐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공유적 존재인 거잖아요. 뭔가 같은 뭐 공기를 먹고 같은 뭔가 생명체를 그걸의 생명을 먹어서 뭔가 또 다른 생명 활동을 하곤 이런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연기적 존재, 공유적 존재라고 할 텐데 그러한 관계성을 끊어내는 것 혹은 그러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근대적 경제 관념의 핵심적인
시작 출발점인 것이고 그게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러한 고유성 내지 혹은 재산 혹은 본질적인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어떤 그것이 확장된 공동체도 그런 것이고 그러한 어떤 방역적 관념 혹은 면역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선 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지 단순히 이것이 뭔가 우리가 뭔가 뭐 과일의 다양성을 보존해서 뭐 여러 씨앗을 또 보존하고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결지어서 사유하려면 공유 혹은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